대개 이런 이제 단서나 정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소설 쓰시는 작가분들은 작은 단서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다 구성하지 않습니까? 옛날 돌아가신 최인호 선생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역사적 그런 사례 하나를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상상해 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사실 그좀 작가적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을 동원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커피콩 모양의 기표인 투표지, 혹은 뭐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 투표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이제 대개 한국 사람 같으면은 기표 도장이 직경 1cm, 혹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저 후보가 많은 경우는 0.7cm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다원형이 나올게 됐을까? 이거는 표 모양 자체가 다원형이라는 생각인데, 기표 과정의 실수가 그게 3,000표 정도 나왔다. 그거는 어떻게 좀 상상을 더하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아, 저는 이게 우편 투표 이제 부정을 발견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사실 부정이 뭐 상당한 부분 기계에 많이 의존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계 말고 사람 손이 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 손이 가는 영역이 있는데 계속 찍는 거는 되게 반복되고 지루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맞아. 우편 투표 그 패턴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지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스터 에그를 남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물론 이걸 하면서 대량으로 작업을 하고 빨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에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원형은 에러로 보이고요. 그렇게 타원형은 보시는구나. 에러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나 절단 재단기 이런 거는 실수로 남겨질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그 범죄에 공모한 자들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야 이거를 흔적으로 남겨줄게라고 남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우편 투표 중에 이상한 성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깨씨라든지 횡씨라든지 이런 뭐.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재미삼아 혹은 뭔가의 범죄의 단서를 남겨주기 위해서 남긴 그런 이스터에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구나. 지금 설명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뭐 수천 장, 수만 장, 같은 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박 변호사님 보내주신 그 인천 연수월에 관내 사전투표 그 자료를 보면서 그 무슨 계시 뭐 이런 거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경악했거든요. 도저히 한국인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씨가 수령자로 나온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반복 작업에서 오는 일종의 엿먹어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저도 이전에 이게 복사를 이제 한번 계속 해봤는데 너무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하죠. 예, 그러다 보면은 좀 장난을 치고 싶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을 좀 많이 썼었는데요. 우리 공병호 박사님처럼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 이제 수험생들이 제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내면은 뭐 교수님들이 뭐라고 할까 봐, 그제 이름을 안 내고 서울대 법학연구소라든지 뭐 그다음에 로우월드 법학연구소 이런 이름으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썼다는 걸좀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록에 보면 그 법률 문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 이름을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박주현 변호사, 박주현 이런 거를 계속 남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했다라는 걸좀 남겼었는데 마치 이 범죄 행위도 엄청난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작업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뭔가를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